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6-3단원 현대시 감상하기에 다른 단원들은 보통 학습 활동에 조금 다른 작품들을 함께 실어 놓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해당 단원은 현대시 남신 의주 유동 박시 봉방 이라고 하는 백석의 이 작품만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줄한줄 분석을 잘 해드리고 문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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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당연히 여기서 나는 시적 화자겠죠?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자, 아내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럼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답니다. 상실감이 느껴지죠?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없으면 그것으로 인한 상실감은 많이 많이 느껴지죠. 됐습니까? 그다음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는데에다가 부모와 누구도 동생들과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 지낸답니다. 그 어느 바람 새인, 여기서 새인이라고 하는 건 센이거든요. 우리가 세다라고 할때그센 있잖아요. 그 센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시적 허용으로서 새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시적 허용은 운율감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누가 시적 화자가? 바로, 날도 저물어서,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하강 이미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입니다. 안 좋습니다.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있어요. 안 좋아요. 그럼 여기서 바람도 당연히 부정적 의미의 시어이겠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당연히 그러면 추위도 부정적이겠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그래서 바람과 추위는 암울한 현실, 시련, 고난,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됐나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 이 목수가 바로 박시봉, 네, 즉 박시봉이라는 사람이고 그 집에 헌삿 향토적 시어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시키거든요. 을간 한방 방한 칸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여기서 쥔을 붙인다라는 소리는 주인집에 새 들어 산다. 그러면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쥔을 붙이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가족과 헤어져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나의 외롭고 고단한 삶을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습내가 나는 거니까 부정적이겠죠? 썩 쾌적한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그럼 이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런 공간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라는 소리는 쉬운 말로 바꾸면 내 코가 석자다 이거죠. 내가 내 하나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필기가 되어 있죠. 디롱배기. 에 북적불이라도 담겨오면, 따뜻한 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우애라고 하는 것은 위애입니다. 됐나요?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누가? 화자가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베개는 베개겠죠? 손깍지 베개를 하고 뒹굴기도 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이죠? 뭔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싸워나가겠다. 이겨나가겠다가 아니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직유법 쓰였고 연하여 계속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누가? 화자가.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반복되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또내 스스로 화끈 낚시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무엇하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미지는 부정적이죠. 어떤 긍정적인 삶의 희망이라든지 의지 등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시상의 전환, 방금 전에 안 좋다라고 했었죠? 좋은 게 없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바뀔 거라는 거죠. 시상의 전환이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고개를 든다라고 했습니다. 상향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부분은 전부 다 하향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무슨 이미지로 바뀐다? 상향 이미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무기력한 자아와 삶의 불가항력성,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운명입니다. 즉, 화자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라는 소리죠? 운명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방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자, 이제 생각이 긍정적으로 뭐 했죠? 바뀌었죠? 그 바뀌어 있는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방금 전까지 이제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음이 어지러웠죠?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앉을 것은, 즉, 가라앉는다는 소리는 여기서 좋은 겁니다. 즉, 슬픔과 한탄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외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러 나죽손, 평안도 방언, 이러한 평안도 방언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죽손에 쌀랑쌀랑 으성어죠.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으성어죠.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아주 중요한 시어 갈매나무가 나왔습니다.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고난을 이겨내는 삶의 희망을 품었음을 드러내는 소재 시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 내용 보시면 객관적 상관물이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아닙니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연기 작품으로서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된 작품, 감정 이입법은 활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사한 정서. 되십니까? 자, 밑에 제재 기간과 시상 전개 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분석하면서 말씀 안 드렸던 거 여기 하나 있는데, 쉼표의 잦은 활용으로 내재유를 획득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산문시 형태로 산문적 서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한 거죠. 그 다음, 그러나를 통해서 정서가 바뀌는 거, 디테일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전체 구성과 제목의 의미. 읽어보셨나요? 제목의 의미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므로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 토석성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6번에. 토석성이 아니라 토속성이죠? 토속성이 드러난 시어를 쓴 까닭. 그 다음에 또 중요하더라고 했었던 갈매나무의 의미. 그 다음에 시상 전환의 기점이 되는 그러나 정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됐나요? 그 다음에 9번.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부터 읽어보실까요? 9번, 10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실까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 알맞지 않은 것. 풀어보셨나요? 자, 오늘은 시간 많으니까 문제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감각의 전이는 다른 말로 하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작품에서 공감각적 심상은 확인할 수 없었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고, 잦은 쉼표 사용, 운율, 산문적 진술이었고, 독백적 어조였습니다. 그 다음, 시상의 전환 어디였죠? 그러나였죠. 편지 형식을 빌려 우리 제목에서 알수 있는 편지 형식을 빌렸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3번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답은 바로 나오죠. 어디 있죠? 1번이 있죠?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향토적 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어렵지 않죠? 자, 2번. 역설법 모순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었죠. 그 다음, 무엇을 자주 사용했고, 쉼표 자주 사용했고, 그런데 뒤에 무슨 분위기는 아니죠? 긴장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열했다, 친근감을 표현했다, 확인해 볼수 없었죠. 그 다음, 화자가 처한 상황을 무슨 이미지, 아까 감각의 전이는 없다라고 했었죠. 공감각적 이미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해당 유형 문제 오른쪽에 있는 6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풀어보세요. 자, 답 확인해 볼수 있겠나요? 아까 은근슬쩍 제가 말씀드렸죠?
독백체를 활용했다라고 했었죠. 영탄적 어조라든지 역설법이라든지 서리법 통해서 여기 긍정적 가치 강조하고 있는 부분 없죠? 공간적 이동에 따른 신상전개, 공간의 이동이 있나요? 지금 어디에 있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시봉 집에 있는 거죠. 없습니다. 맞죠? 공간의 이동은.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고, 자, 다그 똑같은 문제죠. 비슷한 문제죠. 자, 그 다음 이제 시어시구의 의미 문제. 자, 여기 요거는 이제 설명만 할게요. 17번이 아주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시에 쓰인 시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어 뜻을, 어휘 뜻을, 시어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많이 특이하죠.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라는 것. 17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바로 해설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겠어요? 잔역무렵, 이거 뭐죠? 전역무렵.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어시구의 의미 보여드릴게요. 풀시기 쉬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0번. 풀기 좋겠죠? 풀어보시겠나요? 자, 볼까요?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은 당연히 마이너스죠. 부정적 이미지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암울한 상황과 의미가 통하고, 그런 날을 기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회한과 무기력한 마이너스죠. 그런 부정적인 것에서 내면의 안정과 희망적 인식은 플러스죠. 이렇게 바뀐다. 맞는 말이겠죠? 삿 디롱배기 북돋불 향토족 토석적 뭐를 통해서 시어를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됐습니까? 그다음 다 맞나?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처럼 쉼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호흡을 길게 하여 아니죠? 쉼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호흡이 끊어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맞는 말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 밑에 화자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고르라네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운명에 이끌려오는 삶, 운명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했었죠? 에다가 무기력한 지난 시절을 통해 회한을 느낀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정서 변화. A, B, C. 당연히 이제 A, B, C, D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죠? 정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한 것들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 있죠? 4번에 있죠? 외로운 절망 깨닫고 나서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오늘 문제 많이 풀어보네요. 맞죠? 몇번 풀어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갈매나무 문제 한번 봐야 되겠죠? 위끄러의 갈매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답 확인되시나요? 화자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맞죠?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존재.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 이게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인가요?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잠시만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무슨 문제도 보여드릴 거냐면, 자, 수능형 문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게 나왔느냐? 자, 시적 화자의 현실 대응, 그러니까 운명론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갈매나무를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A에 나타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뒷부분 갈매나무 부분이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현실 극복 의지를 찾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와 A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가, A. A는 가만히 보면이고, 가는 뭐냐면, 무릎을 꿇어보면. 무릎을 꿇는 건 뭐였죠? 무릎을 꿇는 건 뭐라고 했었죠? 반성과 성찰이라고 했었죠? 그럼 반성과 성찰 이미지, 설명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거. 이런 식의 수능형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라. 됐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답은 4번이죠. 빈배가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가서 푸시기 좋은 거. 푸시기 좋은 문제를 찾아라. 찾아라. 여기 있죠. 갈매나무와 유사한 것. 자, 이거는 해설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17번 문제. 이렇게 해설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이제 작품 하나로 보다 보니까 작품도 천천히 보았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도 조금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영상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